사렙다의 과부 얘기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보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렙다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너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지라고 그 과부에게 명령을 내렸어. 근데 정작 그 과부는 몰라요. 하나님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몰라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밀가루가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기름이 조금 있어요. 기근이 너무 심한 시대라 살 길이 없어요. 이거 마지막 자기 먹고 특별히 아들 먹이고 굶어 죽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떡을 내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딱 나타나더니만 물 좀 주시오. 물 가져러 가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떡도 좀 가져오시오. 사정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이러냐. 아, 그러면은 아들 먹여야지. 그 어떻게 내가 달라고 할까? 그 어떻게 내 입에 집어넣을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냥 아들 먹이시오.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엘리야 하나님의 종으로 자격 미달.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엘리야도 자격 미달이고 과부도 어차피 굶어 죽고 과부의 아들도 어차피 굶어 죽어요. 하나님의 종은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아, 알았어 알았는데 아들 먹이기 전에 나한테 먼저 가져와. 여러분 질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애 좀 먼저 먹이고 배가 어느 정도 차면 그 다음에 남은 거 갖다가 목사님께 드릴게요. 선지자님께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인이요, 너무 쪼들릴 만큼 가난하지만 스케일이 커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면은 이거는 내가 해야지. 그래서 아들 먹일 것 이거 접어두고 먼저 선지자에게 가져다 줘요. 그런데 다음부터 굶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름이 차 있는 걸, 밀가루가 차 있는 걸, 이거 두 개 섞어서 떡을 해 먹었는데 다음날 또 밀가루, 다음날 또 기름. 그래서 기근이 지나가는 동안 아들이 살이 올라요. 기적이 발생한 거죠.